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은 우리 꼭 크루가 저번에 꾸구리 인 간송 전시회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거의 600분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꼭TV도 너무너무 떨고 우리 겜돌이도 떨고 브라운걸도 떨고 해가지고 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신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재미도 있었는데 12월 3일날 이제 진행을 해서 그런지 참 날짜가 좀 애매했죠 여러분들. 그때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또 이제 접수 기간도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크루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12월 23일에 꾸구리 인 간송 전시회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꾸구리인 간송전시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됐고요. 이번 행사도 저번 행사와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12월 23일 동대문 DDP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똑같이 그 크루가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에게 신용복 선생님과 그리고 정선 선생님의 그림 한국 전통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시는 분들에게 사은품도 있습니다. 꾸구리 스케치북과 붓펜 세트 그리고 겨울이라 입술이 굉장히 건조하시죠? 짜잔! 귀요미 립밤! 귀요미 립밤도 저희가 전원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은 장난감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장난감들을 겁나 많이 드릴 건데 레고 닌자고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시티 시리즈, 프렌즈 시리즈, 마블 크리에이터 시리즈, 헤즈브로 나이트로 플래시 퓨리, 카오스, 다운스피, 모노폴리, 퍼펙션, 그리고 꾸구리인 간송전시의 스페셜 에디션 등등 장난감들이 70개 이상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 후원해주신 헤즈브로 코리아 감사드립니다. 레고 코리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아침 11시부터 20시까지 진행할 거고요. 총 8회차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1회차당 60명씩 총 50분 동안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티켓 구매는 저희가 12월 15일부터 티켓 베이를 통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12월 15일날 들어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티켓을 구매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트레저헌터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가지고 부모님과 꼭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 사은품도 더욱 푸짐하게 준비하고 또 장난감도 거의 70개 엄청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퀴즈 맞춰가지고 장난감도 받아가고 사은품도 받아가고 또 꾸크로와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또 한국 전통 미술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메이킹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